안녕하세요. 미소식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집밥의 단골 메뉴인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콩나물을 서너 번을 씻어서 채반에 받쳐줍니다. 솥에 씻어준 콩나물을 담아줍니다. 물 100ml를 넣어주고 5분간 삶아줍니다. 삶아진 콩나물을 체에 받쳐서 식혀줍니다. 볼에 맛소금 1큰술, 마늘 1큰술, 들기름 1큰술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반은 고춧가루 무친 콩나물 무침을 만들 거니 간을 맞춰둔 콩나물을 반을 남겨두세요. 이번에는 고춧가루를 넣은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1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파와 깨소금을 넣고 버무려 주세요. 이번에는 하얀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간을 맞춰준 콩나물 무침에 통깨와 파를 넣어서 버무려 줍니다. 콩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콩나물 무침이니까 각자 좋아하는 걸로 먹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어묵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 양파,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채소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어묵을 넣고 볶아주세요. 간장 2큰술을 넣고 볶아주세요. 쪽파를 넣고 볶다가 물엿 1큰술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줍니다. 뚝딱 어묵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4큰술, 물 2큰술, 마늘 1큰술, 파 1큰술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키친타올로 두부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두부를 누릇누릇하게 구워줍니다. 뒤집어서 앞면도 누릇누릇하게 익혀줍니다. 양념장을 골고루 두부에 끼얹어 주세요. 졸여진 두부 위에 통깨를 뿌려주세요. 먹음직스러운 두부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3종 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반찬 3가지를 뚝딱 만드니 저녁 밥상이 풍성해지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